자, 그러면 오늘 심층 인터뷰에서는 좀 무겁지만 네.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그리고 미래지향적으로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네. 좀 가늠을 해볼 수 있는 시간 가져볼 텐데요. 오늘 심층 인터뷰 한국 국방 안보 포럼 신종우 국장님 나와 계십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예. 일단은 전 앞에서 이제 저희가 잠시 네, 이야기를 나눴지 않습니까? 네, 네.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처음에 신종우 국장님 누구시지라는 느낌과 예. 그간 어떤 길을 걸어오셨는지 간단하게 얘기를 해주시고 난 후에 들으니까 뭔가 네. 느낌이 더 오더라고요. 간단하게. 저는 21년간 이제 장교로 군복무를 했고요. 네. 전역한 지는 뭐 6개월 정도. 6년. 깜짝이야. 죄송합니다. 6년 정도. 46개월. 예. 항상 지금도 보면 밤에 군대 가는 꿈을 꿀. 남자들은 다 그런가 봐요. 21년 동안 이제 군복무를 했고요. 장교로 전역을 했고요. 마지막에 이제 합참에 또 좀 오래 근무를 하다 보니까, 뭐랄까, 약간 군에 대해서 좀 뭐 이제 나와서 이제 뭐 기자분들 요청해서 방송에 좀 나오게 됐어요. 그리고 저도 이제 뭐 20년 군복무했는데 지금 제가 뭐 전문가로 활동하는 도움이 많이 됩니다. 저도 이제 PKO 파병도 다녀왔었고요. 뭐 그런 경험에서 보면 레바논도 다녀온 적이 있어요. 지금 오늘 또 얘기할 뭐 이스라엘은 좀 먼 지역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쪽 정세에 대해서는 현지에 가서 좀 느끼는 관점이 있기 때문에 일단 뭐 오늘 뭐 퇴근길에 상당히 또 무거운 얘기를 또 해서 죄송스럽긴 한데 일단 현재 이제 이스라엘과 그 하마스와의 전쟁을 좀 더 쉽게 오늘 뭐 시청자들에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분야 통역에 한번 지금 상황을 들어보도록 할 텐데 사실 저희들은 기사로 접하는 길밖에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두 나라 합계 사망자 수가 이제 2,000명 넘었다. 3,600명 가까이 됐다고. 3,600명 가까이 됐다. 그렇습니다. 예. 뭐 이제는 진짜 전쟁이라고 불러도 이상하지 않을 그런 상황으로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건데 또 저 이것도 기사나 유튜브 찾아보니까 그거 가짜 뉴스야 아니야 지금 상황 그러지 않아라고 하는 분들도 있고 이게 막 얽히고 설켰어요. 현재 전쟁 진행 상황이 어떤지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일단 뭐 전체적으로 저도 이제 언론 보도를 외신 보도를 좀 보면서 이제 분석을 하는데 실제로 이스라엘이 지금 그 로켓 지금 가장 좀 충격적인 거는 이제 민간인 150여 명이 납치가 됐다는 거죠. 네. 지금 그 인질로 납치가 됐고 이제 하마스 자체가 지금 좀 뭐랄까 과거에 같은 경우는 뭐 2000년대부터 이제 하마스가 이스라엘에 로켓 공격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때는 아이언돔이 좀 생긴 지역이나 보니까 항상 이스라엘이 그 로켓 공격을 받으면 국민들 여론이 들끓기 때문에 이스라엘 군에서 이제 보복 공격을 했죠. 그리고 그때는 뭐 우리 90% 이상 다 막았어라고 하면서 이제 또 아이언돔 홍보도 많이 했었고. 제가 얘기한 그 전에 아이언돔 생기 전에 생기 전 얘기인데 이제 그러니까 그 하마스라는 게 보면은 이제 민간인을 방패로 씁니다. 너무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이 이제 보복 공격을 하면 민간인 피해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외신 보도에 따르면 뭐 그 가자 지구의 어린아이들이 뭐 사망한 모습이라든지. 그런 피해 참상들이 보도가 되니까 이스라엘이 비난 요동이 많아졌죠. 그랬죠. 전 세계가 이스라엘을 막 비난했죠. 그러다 보니까 아이언돔이 이제 만들어지고 나서 이제는 이제 보복 공격이 좀 줄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아이언돔이 뭐 90% 이상까지 방어율을 보이니까 실제로 보면 국민들 여론이 그렇게 뭐 들끓지도 않고 뭐 보복 공격을 하더라도 미리 그 건물에 대피하라고 미리 방송해놓고 건물을 부셔버리는. 네. 그게 아마 지난 아이언돔 그 요격한 후에 이스라엘 보복 공격 모습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사진과 영상에 보이는 모습이 많이 틀려요. 사전 예고로 안 들어갑니다. 바로 이제 건물을 폭격해 버립니다. 그대로. 예, 이스라엘도 지금 상당히 지금 민간들이 납치되고 뭐 SNS상에서 하마스가 올린 영상을 보면 뭐 어린아이들을 뭐 그냥 정말 민간에서 바로 이제 총을 난사하잖아요. 그래서 막 정말 나체로 이제 여성을 잡아가면서 그 여성이 걸터앉아가고 그 가자지를 끌고 가서는 8천 주민이 그 인질을 때립니다. 또 그런 영상까지 공개되니까 하마스가 지금 그 지지를 동정을 못 받고 있어요. 전혀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그쵸. 오늘도 제가 이 방송 들어오자 뉴스를 잠깐 보니까 오늘 뭐 서울에서도 지금 아랍에 있는 뭐 팔레스타인 주민들이 시위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스라엘. 네. 근데 오히려 우리나라 사람 포함해서 외국인들이 오히려 막 욕을 하죠. 시위대한테. 그 지금 하마스가 왜 그랬는지는 정말 저도 의문이 듭니다. 이렇게까지 아이스처럼 이렇게 하는지는 참 근데 그 여론을 무마하려고 그러는 건지 어쩐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늘 오후부터 계속 올라오는 그 기사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 측이 가자지구 지역에 근방에 백린탄 쐈다고. 근데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이거는 국제 협약으로도 금지하기로 이제 일반인이나 주거 지역에는 하지 말자. 그리고 우크라이나랑 러시아 분쟁 때도 러시아가 그거 쏜 것으로 추정했다가 국제사회한테 비판 되게 많이 받았었잖아요. 이스라엘 물론 이거 쐈다고 나온 출처가 팔레스타인 정부이긴 합니다만 이거 진짜 이스라엘이 그러면 이걸 쐈나? 이러면 또 약간 좀 여론이 갸웃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 이건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일단 지금 페이크 뉴스가 맞습니다. 예, 페이크 뉴스.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아르마라는 게임 아시지 모르겠어요. 그 상당히 그 전쟁 시뮬레이션 게임인데 어떤 게임이요? 아르마. 아, 저는 모르겠어요. 제 아들이 해가지고 그 게임 봤는데 상당히 그 그래픽 훌륭하더라고요. 이제 그걸 올려서 뭐 이스라엘을 격추했다는 그런 가짜 영상도 이제 돌기도 했었고. 저 그거 본 것 같아요. 네, 돌고 지금 제가 오기 전에도 그 백린 연막탄을 사용했다는 걸 봤는데 실제로 보면 약간 좀 의심이 좀 되죠. 왜냐하면 그게 예를 들어서 뭐 팔레스타인 그러니까 하마스가 그러니까 우리 보면은 이제 블랙호크 다운이라는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뭐 타이어 태우면서 그 지금 뭐 폭격을 좀 시야를 흐리게 하는 그런 것도 아닌가로 생각이 되고 그리고 또 이제 영상을 올라온 걸 봤는데 그게 뭐 이쪽 지형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뭐 정확하게 뭐 사실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이스라엘군이 지금 입장에서 백린탄을 쓰면서까지 가자 지구를 진압 작전을 할 이유는 또 없거든요. 또 군사적으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백린탄 영상으로 봤을 때 그냥 육안으로 봤을 때는 백린탄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시는 거고 개인적으로는. 그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이게 뭐 지금 뭐 떨어지는 모습에서 군데군데 불타는 모습 영상이 있어서 이게 그냥 뭐 연막을 좀 효과를 내서 피운 건지 그리고 이스라엘군 자체가 지금 백린 연막탄을 쓰면서 시가의 작전을 지금 안 들어가고 있거든요. 연막탄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뭐 백린 연막탄은 상대방으로서 연막을 펴서 내가 상대방의 시야를 가린다는 뜻인데 시가지 오히려 작전을 가는 군대가 내 시야를 가릴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백린 연막탄을 상시로 시가의 작전 쓸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백린 연막탄을 사용하면 하마스가 더 유리하죠. 도심지에서 시야가 흐려지니까. 뭐 그런 걸 봐서는 아닐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뭐 사실 여론상으로 상대방을 좀 깎아내릴 필요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전쟁이다 보니까 가짜 뉴스들이 판을 치는데 뭐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영상을 보고도 저는 이게 원래 미사일을 쏘면 불꽃이 이 정도 튀는 건지 아니면 진짜 백린탄이어서 튀는 건지 그 판단조차도 안 되다 보니까 여쭤보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또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으니까 가장 궁금한 거는 지금 전면전을 실제로 하는 거냐 플러스 장기화 될 것이냐 이거를 가장 궁금해 하시는데 사실 우크라이나 러시아 봤을 때도 그때 전쟁 안 일어날 거야. 전쟁을 하더라도 금방 끝난다고 그랬어요. 키이우까지는 안 갈 거야. 키이우까지 들어가니까 거기서 정도에서 멈출 거야. 뭐 이런 식으로 하다가 사실은 전쟁 전문가분들 그러니까 우리나라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러시아의 전력이나 이런 거를 실제로 예측하시지 못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 나와서 하시는 말씀은 여러분도 하나의 또 의견으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게 전면전 가고 길어질 거라고 생각하면서 국제정세에도 큰 무언가의 기폭제가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일단 첫 번째로 지금 뭐 뉴스에 따르면 이제 이스라엘이 지상전을 이제 그러니까 가자지구 진입작전을 준비하고 있다고 해서 지금 주변에 뭐 탱크들이 다 집결하고 있어요. 거기 가자지구는 지금 봉쇄된 상태고 그 상황에서 하마스를 괴멸시킨 데는 수주안이 끝납니다. 그러면 전쟁이 그냥 끝난 거죠. 지금 상황이 정리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걸로 끝나는 건 아니에요. 또 테러전이 또 장기간 이어질 겁니다. 테러전이. 그러니까 우리가 우크라이나 전쟁 방금 얘기하셨잖아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전문가들이 예측을 못한 거는 러시아군이 이렇게 졸전을 펼칠까라고 예상을 못한 거죠. 정말 러시아가 이런 이제 정말 근데 지금 전선 상황을 보면 처음이나 전선에서 계속 교착 상태가 이어지고 있어요. 아직 지금 옛날처럼 뭐 러시아가 키우가까지 밀고 들어오지 못하고 우크라이나군이 또 넘어가지도 못하고 하는 상황에서 전선의 교착 상황인데 이런 상황이 좀 이어질 가능성은 배제할 수는 없죠. 하마스군을 이제 무너뜨리는 거는 하마스는 하나로 말하면 게릴라와 비슷한 조직입니다. 그렇죠. 네. 그런 조직을 이스라엘 같은 정규군이 순식간에 이제 그 괴멸시키는 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 이스라엘군 같은 경우는 지금 가자지구 작전이 상당히 과감해졌어요. 아까 말씀드린 보복 공격이 지금 과거에는 정말 세계적인 비난 때문에 공격을 주저했던 건데 지금은 과감하게 군사작전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나 곧 이제 하마스는 곧 진압이 될지 몰라도 그에 따른 이제 잔당들에 대한 대테러전은 상당히 오래 갈 것이다. 라고 좀 이제 전망합니다. 근데 예. 걱정되는 게 뭐 대테러전이나 게릴라전을 넘어서서 이게 뭐 이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이제 이란만 나오면 중동 전쟁으로 번지는 거 아닐까? 오차. 네, 이런 걱정들도 사실 있긴 있거든요. 국장님은 좀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죠. 뭐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미국이 최신의 이제 항공모함 제럴드 포드함까지 이제 중동으로 급파라는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중동 지역에 보면 뭐 이집트나 뭐 시리아나 뭐 간혹가다 이제 그 시리아도 보면은 지금 상당히 내전 때문에 힘들잖아요. 네. 그 상황에서 지금 포격이 있긴 했는데 이게 정규군인지 뭐 반군 게릴라인지는 알 수는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소규모 어떤 포격만으로 해가지고 이런 저 뭐 5차 중동 정제까지 이제 간다고 예단하기는 좀 이런 것 같고요. 네. 실제로 저는 뭐 좀 쉽게 전망을 드리면 뭐 여기에서 더 확정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좀 끝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정도에서 이 정도에서 예. 마무리될 것이다. 네네. 왜냐면은 그 사우디에서도 뭐 팔레스타인 국민 편이다. 그리고 뭐 어디는 누구 편이고 누구는 요렇게 갈라쳐서 이렇게 그렇죠. 싸울 것이다라는 그런 프레이밍들이 자꾸 나오는 것 같아서 계속 블록화가 더 심하게 진행되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이 돼서. 그렇죠. 없죠. 제가 뭐 중동 전문가는 좀 아니어서 잘 모르겠지만은 제가 뭐 레바논을 가본 적이 있는데 정말 그 뭐 군대 헤즈볼라라는 군대가 정말 독특한 조직이에요. 정부군이 아닙니다. 근데 정부군과 똑같은 이제 규모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 군대가. 그 중동이라는 게 워낙 이제 파란 게 많잖아요. 복잡하게 얽혀져 있고. 제가 레바논을 갔을 때는 레바논이 정말 평화로웠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IS 때문에 헤즈볼라가 IS와 교전 때문에 이스라엘 뭐 이런 뭐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네. 오히려 IS 때문에 레바논이 더 평화스러운 게 그때 모습이었는데 중동 지역이 그만큼 좀 복잡합니다. 뭐 사우디 입장에서도 보면은. 뭐 실제로 편은 들지만은 직접적인 뭐 군사 지원이나 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뭐 말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 편 얘기 나온 김에 네. 이거는 좀 뒤쪽에서 드리려고 그랬는데 네. 기사 찾아보다 보니까 그 하마스 대원이 소지하고 있는 무기 중에서 예. 북한 무기가 있더라. 봤어요. 예 있죠. 예. 그게 있어요. 근데 이게 북한이 하마스에 준 걸 수도 있고. 북한이 수출했는데 그 수출 물량이 통해서 하마스한테 간 걸 수도 있고. 뭐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퀴즈를 내면 네. 북한 무기에 대해서 북한의 무기에 대해서 가장 관심이 많은 국가 중에 하나가 어딜까요? 정말 관심 많아요. 우리만큼 관심 많아요. 우리만큼? 네. 미국? 이스라엘입니다. 왜요? 왜냐하면 이란과 북한의 어떤 무기거래 커넥션은 상당히 오래되고 역사가 또 길고 네. 거의 뭐 이란의 어떤 탄도미사일 기반 기술은 다 북한이 제공해 준 거거든요. 그리고 이스라엘 모사드에서도 보면 어차피 북한이 계속 개발하는 무기들이 중동으로 흘러가니까 중동으로 흘러가는 무기들은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되는 거예요. 상당히 그 관심이 많고 이제 보면 없네요. 예 그렇죠 당연히. 그리고 보면 이미 그 하마스가 옛날 북한의 이제 불세2라는 이제 대전참 미사일 사용하는 모습 이미 그 전에 공개가 됐어요. 불세2 대전참 미사일인데요. 오늘 언론에 나오는 이제 F7, 그 RP7, 북한에서는 이제 화승 7호 발사관이라 부르는 건데 이거 같은 경우는 뭐 구조 간단합니다. 네. 이거 뭐 마법의 알라봉이라는 표현 한번 들어보신지 모르겠어요. 마법의 알라봉? 예, 마법의 알라봉. 예, 워낙 이제 만들기가 쉬우니까 구조가 아주 간단한데 효과는 좋아요. 오히려 이제 중동전 때는 오히려 이스라엘군도 그걸 사용했어요. RPG-7은 워낙 이제 효과가 좋으니까 싸고 노획핵은 간단합니다. 조작도 그러다 보니까 했었는데 뭐 충분히 그 뭐 사진상 공개된 F7을 봐서는 러시아가 아니요 죄송합니다 북한 걸 가능성이 상당히 높더라고요. 이미 또 사용하고 있으니까 그전부터. 아마 근데 직접 아까 제공한 것보다는 뭐 이란을 통해서 흘러갔을 가능성이 높죠. 뭐 직접 제공하기에는 좀 대북 감시망이, 대북 제재에 대한 뭐 해상 감시망이 워낙 촘촘하고 또 이스라엘 정보부가 또 바보가 아니잖아요. 네. 또 그걸 뭐 못들어 지켜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감시망을 피해서 뭐 계속 흘러가는 거는 뭐 막을 수는 없죠. 소량이. 그런 거를 보면은 북한, 러시아 최근에 또 김정은이랑 푸틴이랑 또 만났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블록화 자체가 중국, 북한, 러시아 이렇게 붙어먹고 거기다가 이란 그리고 팔레스타인, 사우디, 중동 쪽에서는 이렇게 붙어먹고 이제 미국, 우리나라, 뭐 일본 그리고 등등등 해서 우방국들 요렇게 딱 편 나눠가지고. 예전에 그 소련하고 미국하고 냉전했었던 것처럼 뭔가 딱 양갈래로 갈라져서 계속 국제적인 정세의 긴장감이 높아지는 거에 대한 우려를 좀 하고 계신지. 너무 우려는 하죠. 근데 하지만 중국은 좀 아닙니다. 중국은 아니에요? 네, 중국은 이제 지금 이제 그 북한과 러시아의 이제 군사 협력 관계나 지금 이 상당히 높아졌잖아요. 근데 중국은 아닙니다. 중국은 아직까지는 서방과 경제적 연결고리가 많기 때문에 뭐 서방 편을 확실히 들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러시아를 대신해서 무기 지원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리고 지금 중국 같은 경우도 보면 뭐 조만간에 이제 뭐 지금 진행 중인데 그 한국과 우리와 일본과 중국의 또 정상회담이 또 좀 할 생각이거든요. 중국도 지금 경제가 상당히 안 좋아요. 그렇죠. 예,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중국 그렇다고 이 경제를 내팽개치면서 뭐 전 세계 유엔의 제재를 받으면서 할 필요가 없잖아요. 지금. 네. 그러니까 뭐 좀 이제 정말 2년 뭐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지 2년인데 뭐 2년 전에 그 우크라이나 전쟁이 한국의 안보 환경에 이렇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거라고 어느 누가 예상을 못했죠. 따져보면. 예. 그러면 지금 뭐 중동에서 그런 거 전쟁 보시면서 예. 그럼 대만, 뭐 우리나라, 뭐 한반도 이쪽에 아시아에 대한 그런 전쟁 위험도도 실질적으로 좀 높아졌다라고 판단을 하세요? 당연히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그 위험한 수준으로 그렇죠. 미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지금 뭐 세계 경찰이다 하다가 지금 더 이상 안 되니까 뭐 중동에서 다 철수를 시킨 상황이잖아요. 네. 따져보면 그런 상황에서 지금 힘의 균형이 지금 점점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저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원인을 그 볼 때 가장 큰 원인은 힘의 불균형이 있다고 봅니다. 나토가 냉전 이후에 정말 군비를 엄청나게 축소를 했거든요. 네. 나토가 종이 호랑이가 돼버린 거죠. 따지고 그러다 해가지고 그렇게 돼버린 상태에다가 워낙 군비를 축소하니까 이렇게 러시아가 계속 이제 뭐 매년마다 동계훈련하면서 이제 우크라이나 국경 가까이 군대를 했다 철수하고 이렇게 반복하면서 기만전을 하고 오늘 갑자기 쑥 들어와 버렸는데 나토가 정말 그때 당시 모습은 무기력했죠. 무기 지원도 했고 오히려 이제 독일 같은 경우는 뭐 전차도 제때 보내지 못했고 뭐 그런 경우를 보면은 힘의 불균형이 이루어지면 전쟁은 또 날 수가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예. 힘의 균형을 유지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죠. 예. 우울하고 걱정이 되긴 하는데 네, 이야기가 너무 또 커지는 것 같아서 예, 잠깐 이스라엘로 다시 우크라이나로 갔는데 예, 그렇습니다. 네, 네, 네. 아니 사실 네. 이제 하마스나 팔레스타인 얘기는 했으니까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도 사실 뭐 우리가 영화에서도 많이 봤겠지만 세계 최고 수준의 정보기관 그다음에 뭐 군사력 자랑 많이 하잖아요. 아이언돔 얘기도 하셨고 근데 어쩌다 이렇게 뒤통수를 시기 맞고 있을까라는 궁금증도 사실 좀 있거든요. 이거는 좀 어떻게 분석하세요? 저도 좀 의문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모사드라는 이제 정보기관이 뭐 세계 최고의 이제 첩보 작전하고 정보를 가지고 있는 기관이라 한데 네. 어떻게 하마스와 같은 게릴라의 대규모 공격을 사전에 예측을 못했을까라고 그러게요. 생각하는데 그만큼 하마스도 기만전을 많이 했다. 오히려 이제 뭐 이제 어떤 도발보다는 오히려 이제 가자 지구 내의 어떤 경제 발전에 더 주목하는 듯 페이크를 했고 네. 특히 또 그날이 보면은 뭐 73년도에 보면 제 4차 중동전 네. 용키프루 전쟁이라고 하잖아요. 그 이스라엘 안식일에 뭐 이스라엘 입장에서 대명절인데 이번에도 그때 좀 맞아요. 했거든요. 네. 따져보면 그러니까 결국은 하마스도 철저한 준비를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자체가 보면은 그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그 아이언돔이라는 거를 너무 믿었지 않나. 아이언돔이 90% 이상까지 방어해주니까 이제 뭐 하마스의 로켓 공격 따위라는 그런 이제 안이한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정말 그 하마스의 대규모 공격을 예측 못한 것이 아닌가로 좀 개인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됐든 간에 뭐 이번에 보면은 이스라엘군이 보여준 모습은 정말 지금까지의 이스라엘군이 아니라 뭐 좀 다른 군대 좀 이렇게 정말 대책 없이 이렇게 뚫렸나는 좀 생각이 들 정도로 좀 너무 좀 뭐 무능한 모습을 많이 보여준 거죠. 예. 그것 좀 더 설명해 주세요. 사실 예. 아이언돔 하면 예. 어떤 최상의 무기 방어 체계 약간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이번 전쟁을 통하면서 약간 물음표가 많이 붙어가고 있는 느낌이거든요. 아이언돔은 실제로 어떤 건지도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예, 뭐 아이언돔을 처음 쓰는 아이언돔은 고도 10km 그 정도 되고 방어 범위는 4에서 70km까지 뭐 4에서 70km짜리 오늘 그어놓고 위에 이제 돔으로 씌운다. 네. 예, 그 고도 10km부터 최고까지 하는 이제 적어도 방어 체계입니다. 뭐 우리가 흔히 알지 박격포 네. 아시죠? 그 곡사포탄 그리고 또 다연장 로켓 네. 지금 뭐 하마스가 발사한 까삼 로켓 네. 그런 로켓뿐만 아니라 적어도 탄도탄까지 방어할 수 있습니다. 뭐 엄청 개량도 많이 돼가지고요. 지금은 이제 무인기라든지까지 격추를 할 수 있고 이제 해상에서도 운용될 수 있도록 오. 뭐 C 아이언돔이라고 해가지고 해상 아이언돔도 아. 배에서 탑재해서 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는데 그거 누가 만들어요? 이스라엘이 하고 있죠. 아, 그러니까 만든 제조사나 이런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이? 예, 이거 이스라엘에서 만든 이스라엘이 미국하고 같이 공동으로 거의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주로 개발하고 그게 또 판매가 됐죠. 미국 군대가 사갔습니다. 아이언돔. 그래서 이제 바주카포 네. 같은 거 날라오면 여기서 딱 같이 때려가지고 그렇죠. 딱 정확하게 맞춰주고 정말 그 처음에 영상 보시면 정말 뭐 그 폭죽놀이 하듯이 아 이걸 뭐 또 표현 예술이라 표현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정말 저희들이 군사 전문가들이 보면 깜짝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이렇게 아니, 비전문가가 봐도 예. 놀랍더라고요. 아니 2050몇 년 전에 2050발 쐈는데 예. 2030발을 다 요격시켰다고 하니까 그까지 2000발까지는 이제 너무 요격하는 넘어가는데 자 그러면 이번에 이제 언론의 보도가 좀 이제 너무 아이언돔이 뚫렸네라고 이래 자꾸 표현하시는데 절대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예, 아이언돔이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에요. 아이언돔이 실제로 지금 뭐 우리가 지금 하마스는 5000발을 쐈다. 네. 그 이스라엘은 2000발이다라고 이렇게 지금 발수는 차이 나는데 만약에 1000발만 떨어졌어도 보면 그 도심지가 어떻게 됐을까요? 아, 그렇죠. 잿더미가 됐을 거예요. 아이언돔도 어느 정도 자기가 막을 수 있는 만큼 열심히 막은 거죠. 역량은 한 건데. 예, 근데 피해가 좀 이제 더 줄이는 역할을 한 거예요. 따지고 보면. 근데 이건 아이언돔의 어떤 실패가 아니라 이스라엘 군의 어떤 대비태세의 실패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의 강점은 아이언돔이 아닙니다. 과거부터 선제적인 대응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가자지구나 레바논 전쟁 지구에 뭐 통신 감청을 했는데 뭐 헤즈볼라나 하마스가 곧 이어서 포사격을 할 거라는 감청을 해요. 아 정보전. 네, 감청을 하면 바로 포격이 들어갑니다. 미리 적이 공격을 하지 못하게 선제 타격하는 게 이스라엘군의 가장 큰 장점이었어요. 그렇죠. 네. 근데 그동안 세월이다 보니까 너무 이제 국제적인 비난 여론도 많고 아이언돔이 그래도 요격을 해주면서 국민들의 보복 이 여론이 들끓지 않으니까 이스라엘군의 어떤 모습이 좀 약간 정보전에서 나태해지지 않았나.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이번에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에서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 아무리 최첨단 무기와 대비태세를 갖고 있어도 정보전에서 뚫리면 이건 다 무용지물이 되는 겁니다. 그 사법개혁하면서 그 모사드 쪽에 고위 그런 뭐 사람들이 한번 쫙 물갈이 되면서 그게 실력 있는 사람들이 좀 빠져나가고 물갈이 되면서 정보전에 이번에 실패했다 막 그런 뭐 그런 얘기도 있죠. 뭐 그 전에 또 일하기 전에 또 이스라엘 내부적 정치적으로 좀 혼란했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보면 뭐 그 타이밍을 이제 하마스가 잘 노린 게 아닌가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 일단은 정보전에서 미스가 있었고 네. 아이언돔 같은 경우에는 제 역할은 했는데 워낙 저도 이번에 이거 조사하면서 알게 된 건데 예. 숫자가 질이다라는 얘기가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그냥 숫자로 고도화된 무기가 아니더라도 막 1000발, 2000발씩 쏴버리면 네.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 부분에서 좀 이스라엘이 피해가 커진 것도 있겠고. 예, 그렇죠. 기존에 보단 피해는 기존에도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아이언돔이랑 이렇게 해서 탄도미사일 10발 쏘잖아요. 아니 뭐 까삼 로켓, 하마스가 까삼 로켓 10발 쐈다. 다 요격하진 않습니다. 한 발은 떨어지는 거죠. 까삼 로켓이 명중률이 형편없어요. 아, 그냥 쉽게 얘기하면 이제 수제 로켓 정도? 발사대 보면 이동식 발사대 그런 게 없습니다. 왜? 워낙 크니까 바로 폭격당해버리죠. 그러니까 구덩이를 땅을 파서 발사관을 묻어고 쏘거나 아니면 뭐 간이식 뭐 거치돼가지고 쏘는 건데 이게 보면 쏘더라도 그 지점은 다 날아오진 않아요. 그러면 이제 아이언돔 레이더가 그걸 계산을 합니다. 아 이게 내한테 날아오는 거 아니면 비껴나는 거면 내한테 날아오는 것만 요격을 하죠. 나머지는 다 패스해버리는 거죠. 자 그런데 이번에 너무 많은 발수를 쐈고 너무 많은 게 뭐 예를 들어 뭐 1000발을 쏴더라도 그중에 500발이 또 들어올 경우에는 이걸 다 요격을 못하는 거죠. 네. 그럼 아이언돔의 방어 역량을 초과한 건데 만약 이스라엘군이 이번에 정보전에 옛날 같은 정보전을 통해서 그 하마스의 대규모 공격을 사전에 예측했더라면 선제 공격이 들어가죠. 이렇게. 그러면서 이스라엘로 날아오는 그 까삼 로켓의 수를 줄였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시 아이언돔이 최대한 방어를 통해서 피해를 확 줄일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 그렇게 하지 못한 거죠. 아, 이제 그러면 시간이 많이 가고 있으니까 예, 네. 이제 좀 조심스러운 질문이긴 합니다만은 네네. 하마스보다 북한 쪽 무기체계나 미사일 위력도 더 세고 사거리나 정확도도 더 높고 여기서도 폭격을 해버리면 우리가 막아낼 능력이 있을까에 대한 좀 불안감이 그래서 많이 나왔어요. 한때 뭐 한국형 아이언돔 얘기도 나왔었다가 물론 지금은 중단된 걸로 알고 있긴 한데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아 그럼 우리도 계속 예, LAMD라고 그 장사정포 요격 체계라고 해가지고 네네. 이제 개발 중에 있습니다. 아 그 2026년 예, 그게 당겨진 그게 한국형 아이언돔인데요. 예. 그 LAMD라고 해가지고 그 장사정포 요격 체계 하고 있습니다. 예. 북한이 그렇게 지금 하마스처럼 물량으로 그냥 미사일 때려 박으면 우리 막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지만 네. 그 일단 장사정포에 대한 개념을 그러니까 북한의 모든 포가 장사정포가 아닙니다. 네. 사거리가 40에서 60km 정도 날아가는 걸 이제 장사정포로 하는데 네. 휴전선에서 우리 서울을 직접 타격할 수 있는 무기체계가 딱 두 종류가 있습니다. 네. 뭐 240mm 방사포하고 170mm 자주포. 네. 그리고 좀 추가적으로 이제 뭐 300mm까지 더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있다고 하는데 그에다 그 휴전선 이제 그 앞에 높은 고지에 보면 갱도포병이라고 하는 진지들이 있거든요. 갱도포병 그 안에 이제 포를 다 이제 북한이 갖다 놓고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우리가 분명히 우리는 옛날부터 이제 북한이 그렇게 포를 배치하고 있으니까 대화력전이라는 계획이 있습니다. 대화력전. 화력전. 대화력 뭐냐면 북한이 그렇게 그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장사정포들이 수도권을 뭐 일단 타격도 계속 포를 쏠 거 아니에요. 네. 우리가 선제 공격을 당하더라도 그 다음에 우리가 대하력전으로 이 포드를 다 무력화시켜버리겠다. 아예 그냥 박살내버리는. 그렇죠. 그렇죠. 아.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실제로 그걸 알려면 가장 중요한 게 정보전입니다. 정보전. 예. 네. 아. 우리가 만약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북한에 있는 갱도포병들이 이미 뭐 발사 준비를 하고 북한군이 전면전을 일으킬 준비를 하고 있다고 이런 정보 사정이 있다면 우리가 뭐 킬체인이나 부르잖아요. 킬체인. 선제 타격 계획을 네. 통해서 그 갱도포병을 일부 파괴해버릴 겁니다. 아.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포병, 우리 수도권을 겨냥하는 포들의 수가 줄어들죠. 그렇죠. 그럼 우리 또 공격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그거를 또 이제 우리 LAMD, 장사정포 요격체계가 최대한 막아서 서울 수도권의 피해를 줄이겠다는 계획을 지금 진행 중에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에서 우리가 완벽하게 방어한다는 거는 불가능이 아깝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런 정보전을 통해서 킬체인을 하고 그 다음에 날아오는 것도 우리가 최대한 막아야겠다라는 계획에서 이제 LMD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거죠. 그럼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저기 하마스 저거를 전쟁을 보고 우리가 배워야 될 점은 예. 뭐 선제 타격 뭐 이런 것보다 일단 첫 0순위로는 정보전에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예. 정확한 정보를 잘 수집해야 된다. 아, 그게 0순위로 중요하고 전쟁이 기본입니다. 기본. 예, 그거는 정보 그러니까. 지금 눈이 없으면 어떻게 전쟁을 합니까? 그렇죠. 네, 그건 기본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뭐 위력적인 모습만 이게 보면 아, 그 보기엔 위력적이지만 지금 하늘에서 보이지 않는 위성들, 정찰기들, 그리고 우리가 뭐 37 부대라는 그 감청 부대들 있잖아요. 그런 보이지 않는 곳에 근무하는 그런 정보 부대들이 정말 전쟁에서 우리 전력들의 방향을 결정하고 전쟁의 우세를 달성할 수 있게 큰 도움을 주는 거죠. 전문가가 보시기에 우리나라 예. 그 분야 수준은 어느 정도? 좀 많이 높진 않습니다. 지금까지 보면은 우리나라의 군대는 이제 양적인 어떤 면은 상당히 좋아요. 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K방산에 또 네. 한국이라고 생각되는데 이제 우리 군은 이제 스스로 정찰 위성이 없습니다. 정찰 위성이 없어요. 그렇죠. 뭐 조만간에 이제 사요 사업이라 해서 정찰 위성을 이제 국산에서 쏘올리긴 할 건데 너무 늦은 거죠 따져보면. 전적으로 이제 미국에다 정보를 저도 이제 합참에 근무를 했지만은 그 위성 자산들이 전부 다 미국 겁니다. 아... 미국의 자산에 다 의존을 해요. 네. 그러니까 미국도 보면 자산의 운용에 한계가 있는데 뭐 한국만을 가지고 영원히 좀 지내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어느 정도 정찰 위성을 가져야겠다고 해서 뭐 사요 사업을 시작했고 이게 조만에 결실을 볼 건데 뭐 최근에 누리호가 좀 성공했잖아요. 네네. 우리가 뭐 큐브 위성들이 지금 정상 작동을 하고 있어서 조만간에 이제 사요 위성이 좀 발사되면 우리도 독자적인 이제 북한 감시 능력, 위성 감시 능력을 가지게 될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근데 그 감시 능력 때문인지 몰라도 오늘 이제 막 국감 계속 이어지고 있잖아요. 네. 국감장에서도 계속 나왔던 얘기 중에 하나가 그 9.19 군사합의 대한 예. 효력정지 시켜야 된다라는 쪽의 이제 주장은 북한 전선 지역 도발징후를 우리가 이것 때문에 제약을 받아서 파악을 못한다. 뭐 이런 맥락인 것 같은데 이거는 좀 저희가 어떻게 판단을 해야겠습니까? 당연히 지금 뭐 MDL 이제 이남 20km까지는 이제 비행 금지 구역입니다. 뭐 그 전에는 이제 우리나라 이제 무인 정찰기들이 뭐 근접 이제 감시 정찰을 하곤 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걸 좀 못하게 되면 당연히 이제 뭐 그 외에도 뭐 쉽게 얘기하면 미성도 있고 뭐 굳이 뭐 20km까지 뭐 비행 금지 구역에 안 들어가더라도 충분히 북한 지역을 정찰하는 정찰기도 있지만은 네. 이 정보라는 게 보면은 뭐 A, B, C가 다 모여서 종합하면 더 정확한 정보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우리가 근접 정찰 능력이 지금 5년 동안 못 하고 있는 거죠. 4, 5년 동안.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당연히 뭐 바뀌어야 됩니다. 효력 정지는 돼야 되는데 문제는 지금 9.19 남북 군사 합의를 북한도 지키고 있느냐? 안 지키고 있거든요. 지난번에 MDL로 포를 쐈잖아요. 예? 이남으로. 그거 북한도 안 지키고 있는데 우리가 굳이 이거를 고수할 필요가 있을까? 그래서 남북 군사 합의를 우리가 파기선을 할 필요 없다. 그 대신에 그러니까 뭐 전방에서 포사기 훈련을 하지 않더라도 소형 무인기에 대한 어떤 정찰 활동은 좀 해야 될 거로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정보전은 그만큼 중요하다고. 뭐 북한의 어떤 도발 징후를 우리가 사전에 파악한다면 그만큼 만약 북한이 불의의 기습 공격을 했을 때 우리가 아군의 피해를 줄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쵸. 우리가 대비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 대해서는 비행 금지 구역에 대해서 설정된 거는 좀 효력이 중지돼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거는 뭐 정치적인 이슈를 떠나서 예. 군의 몸을 예. 담았던 입장으로 저희가 예.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예.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요? 다 돼가지고 40분에 뭐 궁금한 거? 아니 그래도 마지막 시장 얘기는 해도 왜냐면 이제 막 방산주가 왔다 갔다 했었으니까. 근데 저는 그거 네, 볼 때마다 네. 드는 게 실제로 이스라엘이랑 팔레스타인 이런 전쟁에 대해서 우리가 무기를 공급할 수 있는 기업이 있나? 라는 좀 생각이 있어요. 아니 저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이 나지만 미국 방산주부터 먼저 올라가기 시작했잖아요. 이미 올랐죠. 네. 이제 소요가 늘어날 겁니다. 소요가. 근데 이제 저도 이제 폴란드 방산 전시회를 가봤는데. 확실히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나니까 트렌드를 틀더라고요. 무인기 그리고 무인기의 탐지 체계들 이번도 마찬가지거든요. 이번에 보면은 뭐 짧게 방식하면서 짧게 말씀드리면 그 정말 우크라이나 전쟁 때 보면은 무인기가 러시아 탱크에서 폭탄을 떨어뜨려가지고 파괴한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이번에도 나오더라고요. 하마스가 똑같이 따라하더라고요. 그래서 드론 앞으로는 전쟁. 예, 그래서 뭐 새로운 트렌드가 아니라 이런 이제 소요가 야, 하마스도 쓰네? 하면서 이런 소형 무인기의 탐지와 그 격추 그런 대책들도 많이 좀 하니까 필요성이 늘어나는 거고 아이언돔도 지금 이스라엘이 더 늘릴 거예요. 이제 앞으로. 네.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소요가 늘어나면 우리도 보면은 이미 충분히 기술을 가지고 있으니까 당연히 뭐 이런 시장의 효과는 뭐 충분히 예상할 수가 있겠죠. 국장님도 주식하세요? 해다가 좀 안 돼가지고요. 좀 하진 않습니다. 방산주를 해가지고. 아, 저도 이제 방산 체계가 뚫려버렸군요. 네, 저도 이제 방산을 안다고 생각했는데 방산 전문가니까 생각 프로는 되지 않더라고요. 주식은 달라요. 이렇게 어렵습니다. 네, 한쪽에 했다가 이제 좀 했는데 저도 이제 미리 소식을 좀 들으니까 해봤는데 아니 안 되더라고요. 국가 움직이면 아예 또 다릅니다. 평생을 그래서 이 분야에 몸담으셨는데 군사 전문가는 주식 전문가는 전문가분이 해야겠다. 맞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들이 대단하십니까? 이렇게 각 분야의 전문가들도 잘 못하는 걸 여러분들이 또 방산주로 수익 얻어가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아 있죠. 예, 있습니다. 대단하세요. 예, 맞습니다. 예. 자, 오케이, 알겠습니다. 방산주 뭐 이런 움직임이나 이런 거를 좀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뭐 방어체계가 뚫렸다고 하시니까. 아니 저는 그래도 지금 저 주식이 좀 좋죠. 오르고 있고 뭐 2차 사업도 지금. 뭐 별로 안 좋아, 그러니까 좀 약간 불안불안 감이 있는데 계약은 어떻게든 할 거예요. 규모는 줄더라도. 예, 그렇죠. 예, 그럴 될 것 같아요. 예. 우리나라가 뭐 유럽이나 이런 해외로서 그런 무기 수출 이런 것들 더 많이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큰 틀에서는 보시는 편이고. 아 저는 이제 폴란드 방산 전시 가서 많이 느꼈습니다. 정말 우리나라가 정말 이런 작은 나라가 저 유럽의 저 폴란드에 가서 이렇게 대접을 받는구나.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직접 안 가보면 못 느낄 건데 하여튼 그때 당시에 K2 전차가 이제 독일의 레오파드 전차하고 미국의 M1 전차하고 그 사이에 딱 전시돼 있더라고요. 1년 전에는 상상을 못했어요. 세계 최강의 전차 사이에 우리나라 전차가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는데 그 모습을 보니까 뭐 말이 필요 없더라고요. 야, 우리나라 K방산 위성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올라갔나. 물론 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도 있지만은 그만큼 우리나라가 무기는 정말 잘 만드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주식을 샀는데 그건 좀 이미 다 올랐더라고요. 선반영이죠. 자, 알겠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지금 이스라엘에 있는 그런 상황들 그리고 우리나라 상황으로 좀 대입해봤을 때 어떤 거를 준비해야 되는지 우리 국장님께서 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번에도 한번 더 나와주시면 저희가 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국방 안보 포럼 신종우 국장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저희도 이제 가야죠. 네. 내일도 오르죠, 시장. 제가 지난번에 마무리 멘트를 엄청 우울하게 하길래 희망을 갖자고 제가 한번 지난주에 제가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날 진짜 오르잖아요. 우리라도 오르기를 바라면서 화이팅 화이팅. 부디 우리가 자는 간밤에 연준 의원 입에서 매파적인 발언만 안 나오면 오르지 않을까.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일도 9시부터 3시 반까지 열심히 또 수익 내시고 오늘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만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